편식하는 아이를 위한 특급 처방 키즈 쿠킹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슈렘 브런치 카페에서는 향긋하고 든든한 냉이 된장죽 만들어 봅니다. 다이어트 힘들고 어렵다고요? 노노노노노노. 쉽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 빼는 방법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요즘 날씨도 좀 많이 이제 따뜻해지려고 하는 봄이긴 합니다만 특히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여성분들 특히 이제 손발 차갑다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혜선 씨는 혹시 좀 어떠세요? 저는 늘 손이 차가워요, 사실. 주인공이군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수족냉증을 가볍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손발이 차가운 걸로 시작을 해서 네네. 이게 나중에는 두통이나 뭐 어깨 결리 그리고 기억력 감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심각한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지금 걱정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인데 네. 자, 꽃샘 추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옷차림이 많이 좀 가벼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 특히 이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이런 날씨에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몸의 순환을 방해하는 옷 그러니까 너무 꽉 찌는 옷들은 이럴 때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요즘 일교차가 또 크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얇은 옷 여러 개 겹쳐 입으시면 좀 네네.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도 수족냉증이 네. 있으려나요? 네, 저도 평소 손발이 굉장히 차가운 편이라서 이렇게 그렇군요. 마사지를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날씨 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손을 이렇게. 그렇게. 그건 아닌데요. 자, 바람이 아직까지 많이 찬 것 같습니다.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과 충주가 영하 2도, 괴산과 보온이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지만 오늘도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1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봄철 산불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논밭 태우기가 병해충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실제로는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또 산에서 취사를 할 땐 반드시 허가된 지역에서만 하고 취사가 끝났을 땐 주변 불씨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을 즐거운 수요일, 또 맛있는 수요일로 만들어주신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서현수 방송작가, 푸드테라피스트 강은경 선생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민수 씨가 요즘 정말 우리 충북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막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요? 카메라 마사지 받아서 그런지 요즘 얼굴이 너무 더 좋아 보인다. 샤랄랄라. 맞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사실 미모에 좀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강쌤, 네. 강쌤이 알려주신 엄지 엄지척 질 좋고 정말 고품격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네네. 제가 좀 미모가 좀 나날이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음식이 민수 씨의 미모에 도움이 된다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요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노력하는지 제가 요리 전문가잖아요. 네네. 궁금합니다. 맛만 좋은 음식 말고요. 몸에도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곳에 다녀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세요. 채널 고정, 팔로우 미! 만수야, 오늘 어디서 만나? 삼겹살? 오, 너무 느끼해. 회? 난 알고 못 먹는 거 몰라? 닭발? 오, 너무 혐오스러워. 뭐? 오지 말라고? 야!
내가 주인공이야. 어머. 결국 편식 때문에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마는 설민수 작가. 편식쟁이 설민수 작가를 위한 특급 처방. 건강한 식재료로 만드는 건강한 음식. 몸에도 좋고 맛은 더 좋습니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이 과연 좋아할까 걱정이시라고요? 그런 걱정은 노노노! 재밌고 맛있는 키즈 쿠킹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싫어하는 음식이 많아도 너무 많은 설민수 작가가 식습관 개선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고 편식이 심해서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질 말래요. 어떡해요. 그래서 식습관을 좀 고쳐볼까 해서 여길 찾아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는 우리 작가님처럼 편식이 있는 친구들이 와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가는 곳이에요.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러면 오늘 저 식습관 개선에 도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저당 수제청 만들기 수업이 한창인데요. 단순히 레시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에 수강생들 모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습관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서 저와 같이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활용도도 높은 수제청. 기온이 점점 오르는 요즘 직접 만든 수제청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꼬마 친구와 아빠가 함께 수업을 들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하네요. 애기 너무 반가워. 안녕. 애기도 혹시 저처럼 편식을 해서 이곳에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아기가 그래도 다행히 좀 잘 이거저거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건강한 음식을 좀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배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직접 만든 수제청이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 차나 음료로 마실 수도 있고요.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사용하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수업이 끝난 후 다 함께 둘러앉아 방금 만든 수제청으로 에이드를 만들어 맛보는데요. 건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수강생들이 이곳에 쿠킹 클래스를 찾는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요즘 SNS나 뭐 블로그, 카페 이런 데 보면은 네. 레시피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오프라인에 나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네, 오프라인에 와서 배우는 이유는요. 인터넷에는 쉽고 빠르고 그냥 맛만 위주로 하는 레시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너무 달거나 짜거나 또 맛이 없거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도 하는 알찬 시간입니다. 쿠킹 스튜디오 맞은편에 위치한 또 다른 작업실. 이번엔 식탁이 아닌 책상에 앉아 차분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에서 수업 준비도 하고 식이 지도를 위한 연구도 하신답니다. 김민정 선생님은 식이요법을 통해 아이들의 식습관과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보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물론 겉모습이나 몸도 건강해지지만 이렇게 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를 제가 느껴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이었던 친구들도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죠.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김민정 선생님.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올바른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식이지도사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혹이 많을 거예요. 김민정 선생님은 1대1 식생활 개선 컨설팅도 진행하는데요.
상담을 받고 있는 이분 역시 아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어 식이지도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 약식 동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비염이 심해져서 이렇게 출렁증까지 가요. 근데 오더라도 살짝 약하게 왔다가 금방 완화가 되더라고요. 식생활 개선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아, 큰아들이, 저희 남편, 큰아들이 더 문제더라고요. 안 먹고 이 음식의 정체가 뭐냐, 이곳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의심을 하더니 요즘엔 먹고 속도 편해지니까 주는 대로 꼬박꼬박 잘 받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쿠킹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 열릴 특별한 수업을 위해 설민수 작가와 김민정 선생님이 주방을 분주히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빵, 과일, 채소 말이입니다.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간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빵 말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레시피보다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우선. 굉장히 많은 씨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평소에 기피했던 식재료나 채소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끼게 되죠. 그대로에 있는 식재료를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탐색도 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한 다음에 썰어서 그 안과 겉을 비교도 해보고 네 그래서 그런 식재료 탐색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밀어 밀어 밀어보세요. 쭉. 소윤이 힘이 아주 세군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각종 채소를 썰고 맛보며 음식을 만드는 꼬마 친구들. 아이들을 위한 전용 주방 도구를 사용하니 칼질도 걱정 없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요리를 하며 식재료와 친해지고 성취감을 느끼며 오감을 발달시킵니다. 집에서는 쉽게 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에 아이들이 재밌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말아보세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든 빵, 과일, 채소 말이. 그 맛은 어때요?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햄. 결국 햄이군요. 범규야. 왜? 오늘 빵, 과일, 채소 말이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 재밌었어? 근데 직접 만들어 본 거 맛보니까 어때? 맛있어? 맛있어요. 얼만큼? 모르겠다. 엄마가 해주는 거보다 더 맛있어? 삼촌, 짓궂은 질문 좀 그만하세요. 와, 우리 지우친이 잘 먹네. 맛있어요? 파프리카 맛도 나고 사과 맛도 나요? 어? 이곳에 오면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채소도 씩씩하게 잘 먹습니다. 정말 대견하죠? 집에서는 편식하고 잘 안 먹는데 여기 와서 이제 뭐 파프리카 이런 거 야채 들어가는 거를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또 재밌고 선생님한테 이게 몸에 좋은 거다라고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엄마 앞으로 나 이거 잘 먹을 거야 나 오늘 이거 몇 개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거 집에 가서 다음에 또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뿌듯함이 있죠.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죠. 좋은 먹거리가 건강한 나를 만들 텐데요. 편식하는 아이, 안 먹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라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키즈 쿠킹 클래스로 고민을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린이 친구들, 우리 앞으로는 편식하지 말고 튼튼해져요. 육아의 절반이 이제 먹이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저 예. 화면 보니까 저도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가족에 있었어야 됐는데. 생각도 많이 나시죠. 예. 보니까 1대1로 이렇게 식이지도도 해주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네. 쿠킹 클래스 같이 하니까 정말 아이 있으신 집에서는 좀 가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뭐 이것 좀 먹어. 먹으라고 이러면 잘 안 먹잖아요. 안 먹죠. 절대 안 먹죠.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직접 만든 음식은 잘 먹더라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요리를 통해서 배우고 직접 먹은 식재료는 아이들이 나중에도 꾸준히 잘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요리 기술에서 단순하게 요리 레시피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식재료의 양리작용이나 이런 정보들도 다양하게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도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쿠킹 스튜디오 앞에 작은 텃밭도 있어요. 그래서 날이 조금 풀리면 거기서 이제 요리 교실을 찾는 분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 체험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좋네요. 함께 식재료도 가꾸고 요리도 해서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성격돼요. 예. 네, 새아이의 엄마에서 시계 지도사로 그리고 아이들의 네. 눈높이에 맞춘 요리 교실을 진행하는 그 김민정 씨의 이야기 잘 봤는데요. 민수 씨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지금 쌤. 민수 씨 요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나오네요. 제가 사실 아이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그 사랑하고 베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기르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더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주에도 함께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함께 할게요. 네, 이번에는 생방송 아침엔 퀴즈 타임입니다. 네,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특별히 네. 두 분이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음식을 섭취할 때 좋아하는 것만 마구마구 먹고 싫어! 싫어하는 것은 안 먹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1. 급식 2. 편식 3. 무식 네. 4. 소식입니다. 네, 어우. 별별 게 다 나오네요.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네. 내가 싫어하는 음식, 내가 기피하는 음식 무엇인지 네. 하나쯤은 다들 있을 것 같아요. 편식을 안 하더라도 네. 좀 약간 이거는 좀 그렇다. 기피하는 음식들이 다 있게 마련이죠. 예.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엔 수요일의 브런치 카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봄 기운이 완연하게 여기서 꽃망울들이 막 하나둘씩 터져가고 있는데요. 네. 또 마트에 가면은 그렇게나 봄나물들이 봄나물 이제 나왔어요. 좋죠. 네, 식재료가 다양해져서 저는 요즘 요리할 맛이 너무 나고요. 그러세요? 특히 봄나물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네. 매일 다른 종류의 봄나물로 요즘 춘곤증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봄나물 예전에는 잘 그렇게 손이 안 갔는데 이제는 봄 되니까 진짜 제철 나물이 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민수 씨는 봄나물 중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처럼 굉장히 향기롭고 톡톡 개성이 넘쳐 흐르는 냉이를 좋아합니다. 냉이. 아, 냉이. 냉이가 사실 향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음식에 냉이. 넣어도 뭔가 이렇게 자기 그렇죠. 존재를 뿜뿜 나타내는 게 민수 씨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감사합니다. 해요. 감사합니다. 네. 뿜뿜. 네. 근데 제가 듣자하니 네네. 오늘 브런치 메뉴는 제가 좋아하는 이 냉이를 이용한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네. 네, 오늘 냉이 된장국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냉이 된장 죽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메뉴인지 자세히 저희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냉이 된장죽입니다. 네. 냉이는 봄철의 대표적인 식재료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바로 지금이죠. 3월, 4월의 제철이랍니다. 이게 저녁에 미리 만들어뒀다가 아침에 이렇게 데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죽한 그릇이 하루를 든든히 좀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냉이는 단백질과 무기질,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환절기 입맛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만들 냉이 된장죽이 좋은 메뉴가 될 거예요. 지금 화면 보니까 뭐 그 냉이 된장죽인데
빛깔도 너무 곱게 막 돼 있어가지고요. 좀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네, 네, 만들기도 쉽고요. 초보자들한테도 아주 뚝딱 만들 수 있는 메뉴인데요. 네. 밥물 맞추느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든 재료를요 다 다져놓고 휘리릭 끓여주시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네, 네. 저도 아이 이유식 만들 때 죽을 그렇게나 끓였는데 사실 죽처럼 또 쉬운 요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고깃집에서 우리 고기 먹고 된장찌개 시켜가지고 네. 밥 비벼 먹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시켜 먹지 말고 냉이 된장국 만드는 법을 잘 배워서 해장할 때 해장할 때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민수 씨도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정말 이 봄에 뭔가 마음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냉이 된장죽입니다. 재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냉이 된장죽의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냉이가 가장 먼저 보이네요. 그러네요. 예. 네, 냉이는 뿌리와 잎까지 모두 사용하고요. 쌀도 준비해 주세요. 30분 정도 물에 불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멸치 다시마 육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된장, 고추장, 참기름, 커피 들깨가루, 소금 약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네, 사실 이 메뉴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냉이잖아요. 냉이를 이제 손질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뿌리까지 좀 손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누렇고 잎이 왜 그 무른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뜯어내 주시고요. 이파리나 뿌리 사이에 흙이나 이런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솔로 살살살살 그렇게 물로 씻어 주시면 되는데 요즘은 하우스 재배들이 있어서 네네. 뿌리가 아주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질하기도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마트 가보면 요즘은 워낙 깨끗하게 다 이렇게 세척돼서 나오는 나물들도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도 일단 사서 세척은 다시 하고 먹어야 되겠죠? 네, 그 약간 미지근한 물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셔서요. 살살 씻어주시는데 너무 오래 담가놓으면 숨이 죽고 오히려 향이 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한 10분 이내로 씻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사실 제 생각에는 봄나물 하면은 작고 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냉이처럼 다른 봄나물들도 방금 알려주신 방법으로 세척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척하면 다 아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손질하기도 쉬운 냉이로 만드는 냉이 된장죽 첫 번째 조리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냉이를 데쳐주는데요. 데칠 때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셔서 데쳐주시면 좋습니다. 아, 소금 넣은 물에. 이렇게 소금을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냉이의 초록색 색감을 살릴 수 있고요. 특유의 씁쓸한 맛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빠지니까 1분 안팎으로 살짝 데쳐주세요. 그렇군요. 잘 데친 후에는 체에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고요. 물기를 꼭 짜서 먹기 좋게 송송 썰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너무 잘게 잘라주시고 하시면 나중에 식감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약간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네, 먹기 좋게 듬성듬성 송송 썰어주고요. 바로 죽에 넣는 게 아니라 밑간을 해주시네요. 네, 커피 들깨가루와 참기름, 소금을 넣고 밑간을 해주는데요. 들깨가루를 넣으면 냉이의 구수한 향과 합쳐서 보양이 돼요. 데친 냉이가 무르지 않게 젓가락으로 살살 버무려주세요. 저기서 맛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네네. 그다음에 냄비에 참기름을 두를 건데요. 네네. 이 냉기 지금 냉이가 아주 파릇파릇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쌀을 넣어서 살짝 볶아줄 거예요. 참기름을 밥알에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타지 않게 약중불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 저렇게 하니까 뭔가 진짜 요리하는 느낌이 막 나는데 얼마나 볶아줘야 될까요? 네, 한 약불로다가 이 쌀이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는데요. 네. 너무 센 불로 하게 되면 또 밑이 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불로 이렇게 투명할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살살살살 볶아주고 미리 준비해둔 멸치 다시마 육수 6컵을 부어주세요. 네, 멸치 다시마 육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육수 6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생수 7컵에 멸치 한 줌, 다시마 서너 장을 넣어서 끓이다가 다시마만 건져서 끓이는 방법이 있고요. 찬물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서 하루 정도 우려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육수를 만들 수가 있군요. 자, 이제 또 다른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된장이죠? 네, 된장 한 스푼 들어가고요. 고추장 반 스푼을 넣어서 잘 풀어줍니다. 네. 미리 육수에다가 이 고추 된장을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도 되지만요. 나중에 다 풀어지기 때문에
부치고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네. 한 소금 푹 끓여줄 거예요. 이제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뚜껑을 덮고 얼마나 익혀야 될까요? 네, 쌀이 좀 생쌀이기 때문에 약중불로에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면 되고요. 네. 너무 센 불로 조리하게 되면 쌀이 설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중불로 쌀이 퍼져서 위에 좀 뜰 때까지 익혀주세요. 오히려 센 불이 아니라 약중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육수를 뭐 분량을 대충 제가 한 번에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눠서 부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육수를 조금씩 나눠서 부어주시면 네. 끓어 넘치거나 하지 않고요. 육수를 조금씩 부어주면 양념이 더 고루배기 때문에 더 맛있는 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냉이죽의 주인공이 냉이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넣는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요리의 주인공이 냉이잖아요. 근데 네네. 냉이는 향 때문에 많이 먹거든요. 영양도 많지만.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끓여주게 되면 영양 손실도 있고요.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끓여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아우, 냉이 얘기하니까 향이 벌써 이렇게 막 올라온 느낌이 느껴져요. 나는데. 예. 냉이 이제 혹시 이제 살 때 어떤 냉이가 좋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잎과 줄기가 작은 어린 냉이가 좋고요. 뿌리가 굵으면 좀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좀 얇고 잎이 파릇파릇한 걸 준비해 주시고요. 네. 냉이는 향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특유의 향이 잘 나고 향이 짙은 걸로 고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잔털이 없고요. 잎은 싱싱한 녹색을 띠는 것들을 고르시면 좋은 냉이가 됩니다. 네. 그런데 냉이가요, 그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오. 그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네. 도대체 어디가 좋은 건지, 얼마나 좋길래 수라상에 올랐던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왕 중에서도 영조대왕이 냉이를 즐겨 드셨다고 하는데요. 조선의 왕들 중에 가장 장수한 영조대왕께서 좋아하신 그러네요. 이유가 있겠죠? 냉이의 효능, 먼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 기능을 회복하고 간에 좋은 물질이 있고요. 지방간을 치료하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봄철 충곤증 있죠. 예, 충곤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로 회복에 너무너무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많이 드세요. 네. 네. 영조대왕께서 즐겨 드신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게 예. 구하기도 쉽고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맘때 이렇게 즐겨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시황의 불로장생약을 딴 데서 구하지 마시고 냉이로 여러분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냉이 된장죽의 나머지 조리 과정 만나봅니다. 쌀이 잘 익어서 고르게 퍼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된장이랑 고추장까지 잘 풀어져서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러네요. 멸치 육수가 한 컵 정도 분량이 남아있을 때 약간 밑간에 둔 냉이를 골고루 넣어서 저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한 소금 더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냉이 대신 시금치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밥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는 냉이를 넣고 하나는 시금치를 넣으면 두 가지 죽을 또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마지막으로 완성한 죽에 홍고추를 송송 썰어서 올려주시면 오늘 브런치 메뉴 냉이 된장죽 완성입니다. 네, 아이고 이게 된장의 어떤 구수한 맛 그리고 고추장도 들어갔잖아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 그리고 아울러서 냉이의 향긋함까지 좀 느낄 수가 있는 만드는 것도 아주 쉽고 간단했어요. 네, 아이들에게 먹일 때는 고추장은 빼고 조리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냉이 된장죽이 완성이 됐고요. 저희 앞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먼저 향부터 맡아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아까 저도 딱 놓는데 향이 봄의 향기가 아 진짜 봄의 향기라고 하니까 네, 따뜻해요. 일단 향 민수 씨 향은 어때요? 구수해요. 자기 취향이 안 맞고 구수해. 구수해요? 냉이 향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냉이만 생각해서 사실은 냉이의 향만 생각했는데 일단 향이 진짜 그 된장도 있기 때문에 그 구수한 향이 일단 납니다. 오, 냉이가 너무 좋네요. 저는 어제 일부러 술을 먹었어요. 오늘이 냉이 된장죽을 먹기 위해서요. 네네. 알코올이 핥히고 간 제 속을 이 냉이 된장죽이 달래줬으면 좋겠네요. 와, 어때요? 해보세요. 들어가니까 좀 달래고 있습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속이 스르르 풀릴 거예요. 자. 소리가 너무 너무 말씀 안 하시고 다 드시는 거 아니죠? 이게 제가 저는 오늘 아침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숟가락질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저기 선생님이 냉이 손질할 때 너무 잘게 하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식감이 너무 세지 않고 반찬하고는 다르게 너무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으면서 식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금성금성 잘라주는 게 포인트. 고추장 들어가서 그런지 좀 칼칼한 맛도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맞아요.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아이들도 부담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 아까 민수 씨가 술 얘기했는데 네. 술 얘기를 아침부터 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진짜 전날 술 드신 우리 뭐 어른들 아빠들 있으면 요거 매콤한 맛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괜찮아요.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 아이들 줄 때만 고추장만 좀 네, 빼고. 고추장만 빼고 해주세요. 하면 너무 너무 맛있는. 그런 죽이 될 것 같습니다. 봄에 네. 어울리는 냉이 된장죽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예. 맛있는 브런치를 먹었더니 또 다음 주 메뉴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다음 주 메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볼 메뉴는 유부주머니 볶음밥입니다. 아이고, 유부주머니. 동글동글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데요. 어떤 맛일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아이들과 또 소풍 가기 좋은 계절이고요. 저희 아이도 이제 소풍을 가거든요. 유부주머니 볶음밥으로 도시락 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귀엽죠? 그럼요.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 채소 안 먹는 아이들에게 특히 좋은 유부주머니 볶음밥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자, 재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료는 밥, 생유부, 파프리카, 양파, 대파, 맛간장, 설탕, 핫칠리소스, 글소스 준비해주세요. 네, 다음 주 메뉴도 너무 궁금해져요. 네, 유부주머니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냉이와 된장의 향에 도시락 나가는 동안 또 네, 취해 있는 거 다음 주 메뉴 보면서 이걸 먹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보시면 후회 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냉이 된장죽 오늘 함께한 거 한번 만들어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죠. 쿠킹클래스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네, 유튜브에서 레시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 MBC 충 브런치 카페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생방송 아침엔 홈페이지에도 레시피가 올라오니까요. 네네.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오셔서 따라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민우 씨 어제 술 드셨는데 그거 마저 다 드시고 가세요. 네, 저 이제 다 먹고 가려고요. 아주 네. 싹싹 비우겠습니다. 싹싹 비울 수 있도록 맛있게 해주신 우리 강은경 선생님 그리고 우리 중부지방의 셀러 민수 씨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소서. 오늘은 유산소 운동과 전신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서 체지방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들지만 그만큼 효과가 큰 플랭크 변형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요.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 위치 한 다리 뒤로 쭉 뻗어서 발 골반 넓이만큼만 살짝 넓힌 상태. 에서 우리 동작을 하면서 팔꿈치 바닥 더 밀어서 가슴 위로 끌어올려주시고 복부 긴장해야지 돼요. 동작을 할 때 힙이 위아래로 너무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놓고 점프를 하면서 그대로 다리를 옆으로 오픈해줍니다. 다시 모아주고 이 동작을 좀 더 속도를 내서 반복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대한 힙은 움직이지 않게 우리 이 동작은 15회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스탑 내려놓은 상태로 무릎 구부려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먼저 매트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려놓으시고 손은 꽉 찢겨주실게요.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 위치해 주시고요. 복부 긴장해서 한 다리 뒤로 쭉 뻗어내 주세요. 가볍게 점프를 하면서 두 발을 매트 넓이보다 넓게 점프. 다시 그대로 모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 바닥을 짚고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 해줄게요. 선생님의 1분 홈트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나가는 네. 동안에 저희는 냉이 된장 중 남은 거를 좀 마저 많이 먹었어요. 아직까지 냉이 향에 취해 있는데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음식을 섭취할 때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고 싫어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고개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1번 급식, 2번 편식, 3번 네. 무식, 4번 소식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정답 쉽습니다. 문자 샵0997번으로 받고 있죠. 네. 샵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 내가 싫어하는 음식, 내가 기피하는 음식 무엇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기피하는 음식을 굳이 사진을 많이들 안 찍으실 텐데 혹시 사진 있다면. 예, 있다면 뭐 사진도 좋습니다. 같이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봄이 되면서 두터운 외투 속에 가려져 있던 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 민수 씨도 있지만 네. 민수 씨만큼이나 이 살들이 우리가 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봄이 돼서 이제 옷차림도 얇아지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늘하늘한 그런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싶을 입고 때 싶죠. 이럴 때 꼭 다이어트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봄에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말 이제는 운동을 많이들 또 선택을 하실 텐데요. 네. 저희가 뭐 1분 홈트에서 표소연 선생님 만나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좀 더 길게 한 10분 정도 정말 이 올봄에 하면 좋을 운동들, 특히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운동도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단 1kg의 감량을 위해 오늘도 곡기와의 전쟁에 나선 사람들. 이복 건강하게 살 빼는 다이어트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마음도 산뜻해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계절. 샤랄라한 이 봄에 무거워지는 게 있다면 축축 처지는 눈꺼풀이요. 더해지는 건 체중계 저울입니다. 다이어트 계획은 해봤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식단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운동에도 살 잘 안 빠져서 체중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까지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번 주에 포기했습니다. 늘 계획하고 도전하지마. 물거품이 되기 일쑤. 죽다 다이에 먹다 이시합해져.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야 한다는 다이어트. 여러분은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게 있으세요? 배고파.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은 막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 간헐적 단식이 사람을 잡네. 사람을 잡어. 그래, 10분만 참으면 먹는다. 먹어. 쌈밥에, 치킨에, 짜장면에, 맥주에. 선생님, 먹어도 되는 거죠? 10분만 딱 참고 바로 먹으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서 하루 3끼 먹을 것을 8시간 안에 2끼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헐적인 단식을 하실 때 근육량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근육 운동을,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정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밥상 차려놨어.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응? 안 돼, 어머니. 나 굶어야 돼, 굶어야 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거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어디 그냥 살찐 구석이 있다고 그냥 바싹 말라서는. 그런 말 말고 밥 먹어. 아이고, 그리고 물만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 게 어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이고, 할머니 아니라니까. 내가 어디 밥 3끼밖에 더 먹냐고. 난 물만 입에 갖다 대도 살이 찐다고. 아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이, 선생님, 물만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 게 이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그래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는 없죠. 이제 그거는 뭐 의학뿐만 아니라 물리법칙에도 어긋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의 속뜻은 아마도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나는 살이 찌고 저 사람은 살이 안 찔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기초대사량이 만약에 많이 낮은 사람은 비슷하게 먹어도 살이 더 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기초대사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근육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만 하던 옛날 운동 방법에서 근력 운동을 꼭 추가해서 그 제지방량, 그러니까 근육량을 좀 키워주면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0분 동안 수백 킬로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몇 년 전부터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댄스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체중 감량의 1등 공신.
다이어트하면 공식처럼 떠오르는 운동인데요. 역동적인 움직임에 신나는 구령. 한 시간 동안 무려 1000kcal가 넘게 소모된다고 해서 요즘 들어 더 핫해진 바로 줌바댄스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신나는 걸 찾는 요즘 세대에게 딱 맞는 트렌드 다이어트인데요. 라틴 댄스에 웨이트 효과를 결합시켰습니다. 아줌마들만 하는 줌마 댄스래. 네, 줌마 아니라니까요. 줌바 댄스라니까요. 줌마 아니고 줌바. 아 네. 그러니까요. 줌바 댄스. 네네. 아니 보는 것만으로도 꽃샘 추위 저리 가라. 그냥 지금 땀이 줄줄줄이에요. 네. 건강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네네. 줌바 댄스는요. 라틴 음악에 맞춰서 피트니스 동작을 함께 결합해서 하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즐거운 휘트니스 댄스 운동입니다. 와, 누구나 나왔고요. 쉽고 재밌고 네. 나왔으니까 이 몸도 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줌바 댄스로 나타나는 복부 운동 효과가 런닝머신의 7배라고 합니다. 요즘 코어 운동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 허리, 배, 힙 라인의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한대요.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데도 줌바 댄스가 최고라고 하네요. 거울을 보듯이 오른쪽 거울손 왼쪽 거울손을 보듯이 번갈아 가시면서 이런 동작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복부 코어에 힘을 주신 상태로 팔 동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신나죠? 춤 재밌죠? 동작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댄스에 비해 단순 반복 동작이 많은데요. 근력과 유산소 운동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시간 대비 땀이 주르륵 똑주부와 우리 여사님들 스트레스 굿바이. 줌바 자랑도 끝이 없습니다. 줌바는 일단은 쉬워요. 쉽고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뭐 댄스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거보다 피트니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도 되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아요. 그 매력을 동작 하나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많이 보여주세요. 만약에 매력이야. 저절로 음악맨 들리는 이 매력이야. 이게 바로 줌바야. 줌바가 음악에 맞춰서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초보자도 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운동이 되는 게 스피닝도 있거든요. 아, 그게 근력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스피닝이요? 네, 꼭 해보세요. 좀 더 강렬하고 격렬하게 화려한 조명 아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듬에 맞춰 상체는 춤을 추고 발은 발대로 페달 돌리게 여념없는 이 운동 스피닝. 찬란한 불빛에 예사롭지 않은 몸 동작. 소시적 클럽에서 못다 보여준 끼 여기서 드러냅니다. 스피닝은 이제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몸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고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또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700칼로리 최대는 1000칼로리까지 소모를 시키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오케이, 원, 투, 쓰리, 투 카운트로 뛰어. 이게 기본 동작인데요. 상체만 움직이는 거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피닝은 안장에 앉아서 타는 게 아니라 페달을 의지한 채 서서 타는 자전거 운동이라 스피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이클이 다 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욕심냈다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심리길도 한 걸음부터 나잖아요. 모든 운동은 나에게 맞게끔 조절해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음악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니까 그 분위기에도 취하는 것 같고요. 이제 다 같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줄 모르겠고 좀 이제 힘이 좀 솟아오르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나게 춤을 추면서 살을 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나와의 싸움을 통해 살을 빼는 오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처럼 말이죠. 아니 소문 듣자니 네.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제가 원래 체지방량이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직장에 있는 동료들하고 점심시간 이용해서 계속 맨몸 운동을 했었거든요. 말도 안 돼! 한 시간 정도 매일매일 한 10개월 정도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73kg 정도 했었는데 한 63kg, 64kg 정도까지 감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지방은 한 12%, 11% 그 정도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는 요즘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팔뚝살을 빼주는 운동입니다. 가슴 펴시고 날개뼈 힘주시고요.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허리 충분히 기대면서 쭉 내려오세요. 때려 나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대로 힘주시고 팔꿈치로 힘차게 밀면서 후. 자신만만 등 근육 강화에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체 운동을 해볼 건데 천천히 내려왔다가 닿으면 다시 쭉 올라오시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앉았다가 터치만 하시고 쭉 올라오시고 자 최대한 허벅지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반복해서 20번씩만 하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살림살이에 바쁜 우리 주부들 이런 간단한 맨손 체조로 건강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의자에 닿을락 말락 허벅지 힘을 이용한 스쿼트 동작 20번씩만 하면 효과가 좋대요. 오, 맨손 운동이라고 만만하게 봤는데 지금 이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전신 운동이네요. 땀이 나요. 네, 맞습니다. 뭐 무거운 거를 굳이 들지 않아도 내 몸으로 최대한 내가 태우고 싶은 부위를 힘주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최대한 자주 번갈아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야, 올 봄은 운동으로 건강 지키세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활기차고 신나게 운동하는 그 분들의 모습을 봐도 진짜 이렇게 뭔가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운동 그렇습니다. 욕구가 좀 생기네요. 예, 중간에 저는 그 줌바 댄스가 이제 좀 신기하게 봤는데 저도 줌바 댄스인 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남자들도 해도 되는 운동이겠죠, 줌바니까. 그럼요, 줌바 아니고 줌바입니다. 신개념 피트니스 댄스로 올 봄에 복부 관리 좀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음식을 정답. 섭취할 때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고 싫어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2번 편식이었습니다. 저희가 6분을 뽑아봤는데요. 8354님, 0546님, 3517, 7253, 2524, 그리고 4613님까지 6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예.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8354님, 어릴 때 양계장에서 자란 병아리 친구들에 둘러싸여서 놀다가 계란프라이가 낯설어서 어느 날부턴가 먹지를 못하셨다고요. 예. 가족들은 맛있게 이렇게 먹지만 해주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좀 그래요? 이해가 돼요. 예. 어릴 때 약간의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트라우마랄까 이런 있으면 달걀프라이 같은 거 잘 못 드시는 특히 이제 반숙 같은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많죠. 예. 자, 0546님, 제 사전에 편식은 없는데 우리 딸이 몸에 좋은 오이를 안 먹네요. 오이를 이용한 특별한 요리법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이를 안 좋아하면 오이를 이용한 요리 자체를 안 먹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좀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부분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제 동생은 그 김밥에 오이 안 먹었는데 김밥 먹을 때 오이만 빼고 이렇게 그냥 쓱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한 분만 더 저희가 소개해드리죠. 네. 네. 자, 3517님입니다. 어릴 적이 살기 힘들어서 칼국수 보리밥만 먹어서인지 지금은 안 먹고 쌀밥만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 좀 짠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어릴 적의 추억으로 예.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소개는 다 못해드렸습니다만 좋은 상품들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봄 햇살 받으면서 좋은 곳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 어디 좋은 곳이 있을지 저도 막 생각해보게 되는데 혹시 좋은 곳 있다면 뭐 추천 좀 해주세요. 네, 뭔가 네. 따뜻한 햇볕과 그런 간지러운 바람만 느낄 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 보석 같은 장소가 있어요. 바로 미동산 수목원입니다. 미동산 수목원. 저도 가봤거든요. 이제 좋게 네. 저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특별히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곳에서 매달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습과 인문학 교실, 태교 교실, 그리고 홈가드닝, 명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산타는 여행이죠. 우리 김성준 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산 교실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동산 수목원 내에 있는 산림교육센터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 내일 예고 잠시 해드리죠. 내일 이 시간에는 요즘 청주가 또 영화 속에 촬영지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함께 알아보고요. 네. 생생의 플러스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지역 독립운동과 그 의미에 대해서 네.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또 알차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변함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